홍채 인식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생산 중단과 이용률 저하 등으로 금융권에선 홍채 인증 서비스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오는 16일 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하면서 홍채 인식 로그인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이에 대해 0.1% 수준의 낮은 이용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롯데카드와 같은 이유로 홍채 인식 로그인 서비스 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한, 우리, 삼성카드 등은 카드사들은 당장 없애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이용률이 1% 이하로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편 은행들은 카드사보다 빨리 홍채 인식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지난 8월 홍채 인증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료했고,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KB스타뱅킹과 리브부동산에서 홍채 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